아슬아슬한 순간이긴 했는데. 예. 어쨌든 배영섭 선수의 송구가 정확했어요. 그렇죠. 아마 정규신이었으면 감독이 아마 리플레이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인성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초구는 헛스윙이었습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 높게 왼쪽 타구 계속 멀리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깁니다. 조인성의 투런 홈런. 조인성의 펀치력 살아 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5-1이 됐습니다. 포수차 포수이고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41 19년 차. 하 대단해요. 네. 최충현 투수는 이런 하이 패스볼이 높게 어설프게 들어갈 경우 어떤 경우를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될 텐데. 예. 스트라이크 전에 약간 높게 걸린 공 정확히 받아치는 조인성이고요. 파워는 여전히 살아있네요. 왼쪽 담장을 넘기는 조인성의 드롭포.